우리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였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더 건강한 환경과 더 행복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해왔죠. 스마트한 에너지로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구 환경을 살리는 청정한 미래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지속가능한 내일을 키워가는 것. 에너지를 모으고 함께 나누는 행복한 에너지 세상. 우리는 한국에너지공단입니다. 우리는 고민합니다. 작은 에너지로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 끝에 찾아낸 해답은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의 생명력도 지켜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었습니다. 에너지와 환경이 공존하는 새로운 에너지의 시대. 사용할 만큼의 에너지를 건물 스스로 만들어내고 건물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최첨단 에너지 기술을 활용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늘 곁에 있고 온실가스 배출 없는 친환경 자동차를 어디서든 쉽게 충전할 수 있는 세상.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로 안정된 미래를 열어나갑니다. 눈부신 문명화 속에서 변해가는 지구 환경. 인류 최대의 고민인 기후변화의 위기도 스마트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극복합니다. 산업 현장의 기업도, 일상 속 개인도, 도로 위 자동차도 스스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찾았습니다. 뜨거워진 지구의 해열제 역할을 해온 자연이 선물한 청정한 에너지. 온실가스 없는 깨끗한 에너지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건강한 산업 패러다임을 만드는 미래를 향한 투자. 이제 우리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 ICT와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며 에너지의 가치를 높여나갑니다. 눈부시게 변화하는 에너지의 미래. 우리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따뜻한 에너지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에너지의 소중함과 즐거움을 알리며 국민 모두를 든든한 파트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가치를 높이는 일은 희망의 가치를 키우는 길이라는 것을. 이 소중한 가치를 함께 나누며 당신의 모든 행복한 순간에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를 책임지는 세계 속의 당당한 이름, 한국에너지공단.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김창섭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가 지금 추진 중인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방향, 어떤 과제 등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속한 KA는 기본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용 합리화, 그리고 전력 수급의 안정화에도 기여하는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또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토 프로토콜에서 파리 협약으로 이어지는 국제적인 과제입니다. 기후변화 부분이 이제 내서 미국이 뭐 파리 협약을 탈퇴한다 뭐 이런 말이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결국은 파리 협약 부분은 완성된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기후가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의 대응에 관한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어쩔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가장 강력하게 기후변화 대응에 임하고 있는 기관이 현재 한국에너지공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단은 근본적으로 에너지 절약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합리화를 추구하는 중추기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은 경제가 좋을 때도 중요하고 경제가 나쁠 때도 중요한 에너지 절약은 항상 중요한 그런 덕목이면서 또 가장 광범위한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력 수급 안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철, 겨울철이 되면은 항상 동계 전력 수급 대책, 하계 전력 수급 대책을 하는데 이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소비 절약을 동참하는 문제, 그 다음에 냉난방 에너지를 통제하는 문제. 이게 이제 본질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에너지공단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단이 하는 핵심 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또 신재생 에너지, 또 에너지 복지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위에 세 가지 임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에너지공단은 지능 기능하고 규제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규제 기능하고 지능 기능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관이 흔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들, 그 효율 등급제라든가 목표 관리제라든가 이렇게 에너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제 기능을 수십 개의 규제 기능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또 지능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뭐 1조 5천억 정도의 융자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보급에 관계된 판로 개척이라든가 글로벌 협력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와 지능을 동시에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전 세계적으로 흔치 않다는 부분이 굉장히 특징이라 할 수 있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기후 대응, 전력 수급 안정화, 그리고 에너지 합리화 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모든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게 이게 규제 기능하고 규제 기능과 지능 기능을 어떻게 잘 버무려서 명품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또 자료가 똑같아도 어디는 맛집이 되고 어디는 한가한 식당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것들을 어떻게 잘 매칭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느냐의 가장 기본은 통계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통계 기반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전통적인 통계 기반도 쉽지가 않고 최근에 통계 기반으로 사업을 고도화하고 밸류 크리에이션 하겠다고 나오는 게 뭐죠? 그게 결국 AI 기반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다. AI라는 것도 결국 통계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합리적으로 통계 기반으로 해서 규제와 지능을 잘 처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통계 기반의 핵심이 이 통계를 가지고 뭘 하느냐? 설계도 하고 실제 실적이 나오는지를 평가도 하고 그걸 우리가 이제 MRV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그러면 건물 부분, 수송 부분, 전환 부분 등등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기후변화 대응하고 전력 수급에도 대응하고 에너지 합리화에도 대응하는데 그러면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돼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은 통계를 다루는 회사도 하나 있어야죠. 주요 단말기를 만드는 회사도 있어야 되죠. 진단하는 회사도 있어야죠. 그다음에 설비를 운영하는 회사도 있어야 되죠. 여러 회사, 여러 산업계의 사람들이 뭉쳐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너지공단은 아까 주어진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입니다. 저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서 그들이 돈도 벌고 일자리 창출하면서 기후 대응도 하고 에너지용도 합류하고 전력 수급도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일 자체가 에너지공단의 핵심적인 일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KEA 에코시스템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그런 걸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공단이 있고 그 주변에 여러 산업들이 같이 하나의 커다란 생태계를 조성을 해서 자연스럽게 그 많은 일들을 이제 수익 사업화하고 또 수출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또 그걸 즐겁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결국은 에너지 합리화, 기후변화 대응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지역 기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산업 생태계가 있지만 실천은 결국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울산, 부산, 광주, 뭐 경주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흔히 시민사회계 NGO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Think globally, act locally. 이거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사고는 글로벌하게 하고 실천은 지역에서 해라 이런 말인데 에너지공단은 12개 지역에 지역본부라는 걸 두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일들을 수행 중에 있어요. 근데 아마 이제 세상이 분권화가 이제 많이 이루어지면서 지자체로 전환됐잖아요. 그죠? 요즘에 이제 지자체란 말도 아니고 지방정부를 말 쓰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많은 일들이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많은 일들이. 그래서 이제 이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균형을 잡고 이루어 해야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